소와 소변 수집 방법 안내. 24시간 소변을 수집하는 이유. 신장에서 생산된 소변은 요관을 거쳐 방광에 모였다가 배설됩니다. 하루 동안 신장에서 배설되는 크레아티닌의 총량을 측정하여 신장 기능을 평가하거나 신장에서 배설되는 호르몬이나 단백질 등의 총량을 알기 위해서는 24시간 동안 빠짐없이 소변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백뇨 검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감기에 걸리거나 열이 나는 경우, 심한 운동을 하거나 과로한 경우에는 검사가 정확하지 않으므로 이런 날을 피해서 소변을 수집해야 합니다. 수집 방법. 병원에서는 검사의 종류에 맞게 소변 검사통을 드리는데 24시간 소변 수집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첫 소변은 버린 후 그 시간을 소변 검사통에 기록하고 그 이후부터 보는 소변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전날 기록한 시간에 소변이 마렵지 않더라도 소변을 봐서 모아야 합니다. 한편 검사 항목에 따라 보존제를 넣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보존제가 소변 수집통에 직접 닿으면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처음 받은 소변을 소변 수집통에 담은 후 보존제를 떨어뜨립니다. 이때 보존제가 흐르거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24시간 모으는 동안 소변 검사통은 냉장 보관해야 하며 다음날 아침까지 다 모은 소변은 가급적 빨리 어린이병원 2층 채혈실로 접수하십시오. 지금까지 소변 수집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